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식 소믈리에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는 그런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와인에 대한 기사인데요. 여러분 와인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한때 와인에 미친 적이 있습니다. 아, 뭐 지금도 와인이라는 술을 제일 좋아해요. 와인이라는 술이 가진 그 풍부한 향기와 그렇죠. 그다음에 그 깊은 어떤 향미라고 하죠. 어떤 그다음에 그 떫은 맛, 떫은 맛과 신맛, 단맛의 조화 이런 거. 좋은 물론 좋은 와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주 나쁜 와인은 정말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예.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와인에 대해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와인을 사랑한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헤밍웨이죠. 헤밍웨이. 예. 헤밍웨이라고 하는 작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물론 근데 여기서 이 종을 사실은 조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종이 이게 죽었을 때 울리는 종이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조종은 울리나 라든지 그런 소설도 유명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단편도 있고, 그쵸? 예. 파리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죠. 프랑스에서도, 그쵸? 활동도 하고, 그쵸? 예. 노인과 바다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쵸? 여러 가지, 진짜 우리한테, 뭐,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는 작품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와인에 위로받다, 그런데 와인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러죠, 헤밍웨이가. 알코올 자체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술도 좋아하신 것 같은데 와인을 특히 좋아하셔가지고 그죠? 자기 딸 이름을 마고라고 지을 정도였죠. 마고라는 게 그 샤또 마고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와인 메이커가 있죠. 예, 그 이름을 따서 마고 헤밍웨이라고 지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쓴다는 것은 가장 고독한 삶, 헤밍웨이 와인에 위로받다라는 중앙일보에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태양은 다시 뜬다. 를 다시 손에 들었다. 헤밍웨이의 파리 시절 단골 서점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에서 구입한 영어책과 번역본을 대조해 가면서 읽는다. 지금 이분이 그거죠. 지금 필자 이분이 굉장히 예, 좀 약간 국제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아닌가? 그런 건 이야기해 갖고 여기 지금 이거는 지금 소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신문의 파리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 제이크는 부유하듯 술에 젖어 지내다. 부유에 떠다니듯이라는 뜻이죠. 부유하듯. 친구들과 함께 스페인 팜플로나의 산페르민 축제에 참석한다. 날뛰는 황소처럼 며칠을 보내던 이들의 관계는 투우가 계기가 돼서 산산이 깨지고 만다. 폭풍의 회오리가 지나고 난 뒤 주인공은 산세바스티안의 카페 마리나스에 홀로 남는다. 라고 돼 있네. 나는 동행자로 포도주를 한 명 주문해 마셨다. 샤또 마고였다. 나오네. 천천히 술 맛을 음미하며 혼자 마시는 기분이 좋았다. 포도주는 좋은 동반자였다. 여러분 이거 샤또 마고가 되게 비싼 술인데 돈이 좀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남녀 사이의 욕망과 질투를 섬세하게 묘사했다. 산세바스티안은 미식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바스크 지방의 아름다운 해안도시. 바스크 지방은 스페인입니다. 예. 샤또 마고는 보르도 지방의 고급 와인이다. 그렇죠? 보르도에 4대 샤또가 있습니다. 4대 샤또라는 거는 저기 포도원인데요. 보통 4대 샤또가 뭐 샤또 마고, 뭐 샤또 라뚜르, 또 뭐 있었지? 아, 다 까먹었네. 이제 야, 저도 머리가 지금 다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샤또 마고, 샤또 라뚜르, 또 뭐 있지? 샤또 오브리옹, 아니, 5대 샤또인가? 그런 게 있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붉은색 포도주는 열정과 외로움, 변치 않는 친구를 상징한다. 그래서 소설의 막바지 장면에서도 주인공은 예대인을 만나서 포도주로 자신을 위로한다. 야, 우리는 보틴 식당의 2층에서 점심을 먹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레스토랑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는 애조구이 요리를 먹고 리오타 알타를 마셨다. 리오화 알타를 마셨다. 리오화는 스페인 와인이죠. 브렛은 별로 먹지 않았다. 그래서 리오화 알타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와인 산지 이름이다. 리오화 지방이 유명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현란할 정도로 다양한 술이 들어간다. 등장한다. 샤블리 이거는 저거죠. 샤블리라고 하는 지방
부르고뉴의 위쪽 북부지방인데 샤블리는 석회암이 포함되어 있는 지층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굴하고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코르시카 와인도, 그 다음에 샹베리, 베르무트, 이것도 다 포도주의 분류를 혼합해서 좀 달콤하고 좀 높죠. 위스키 소다, 아페리티브, 마티니, 잭로스, 압생트, 그죠. 그 다음에 브랜디 아가르디엔테, 이탈리아 리큐어, 여러 가지 것도 많네요.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처럼 술은 1차 세계대전 직후 파리에서 보헤미안처럼 지내던 이들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대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1926년에 발표한 이 소설은 시대와의 불화, 남녀 사이의 원초적 욕망, 성공과 질투 같은 인간의 미묘한 감정에서는 섬세하게 묘사했다. 그래서 헤밍웨이에게 잃어버린 세대의 기술한 명성을 안겨줄 정도로 좀 혁신적인 소설이었나 보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1921년 부인과 함께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토론토 스타 특파원 자격이었다. 기자였나 보죠. 그래서 그는 소시지와 빵 한쪽, 1리터의 와인을 가방에 챙겨서 센강 가로 걸어가서 흘러가는 강물과 사람들을 관찰했다. 여러분, 1리터를 마실 정도면 많이 마시는 거죠, 그렇죠? 한 번에. 거의 뭐 중독 수준이죠. 하루에 한 명씩 마셨다면 그 정도로, 그렇죠? 파리는 그에게 인생 정거장이었고 이곳에서 와인과 그를 결합한 와글와글 인생이 시작된다. 아우, 와글와글, 와인과 그를 결합한 오글오글거리는데 이 문장은. 어쨌든 유럽에서 우리는 와인을 음식처럼 건강하고 일상적인 것, 행복과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곤 했다. 와인을 마시는 것은 잘난 척하거나 허세 혹은 컬트를 표시하는 게 아니었다. 우리나라에는 좀 이런 와인 마시는 거 허세로 마시는 사람 많죠. 성물들이. 그냥 밥 먹듯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와인이나 맥주 혹은 다른 반주 없이 식사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단맛이 나거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 빼고는 모든 포도주를 사랑했다. 저는 지나치게 무거운 것도 좋아하는데 단맛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파리에 체류하고 있던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와 함께 리옹으로 가서 본인은 맛있는 알제리 포도주를 즐긴 반면 피츠제럴드는 위스키를 페리의 탄산수에 타서 페리의 탄산수에 타서 하이볼로 마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마신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재밌습니다. 그죠? 여러분, 스콧 피츠제럴드하고 그 만나는 장면이 있는 영화가 우디 앨런의 미드나잇 인 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주인공이 파리에 1920년대인가? 1910년대인가로 이제 그 점프해가지고 시간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유명 이제 문학가들 만나고 막 이런 얘기인데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꼭 보세요. 네. 파리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가 작가의 삶을 결심하고 신문사를 그만두자 수입은 바닥에 이르렀다.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서 릭상부르 공원을 산책하다가 돌아올 정도였다. 회고록 움직이는 연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25 나이에 건장한 체구를 타고난 나는 끼니를 거리면 몹시 허기가 졌다. 하지만 배고픔은 나의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해주었다. 나중에 보니 내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식욕이 강하거나 미식가이거나 혹은 식탐이 있거나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자기를 닮은 거네, 그죠? 귀국해서도 와이오밍 와인이라는 단편을 발표할 정도로 포도주 사랑은 계속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헤밍웨이는 포도주에 갈색 리큐어를 섞어 마시고 했다고 하네요. 나의 모히또는 라볼데 기타에서, 다이끼리는 엘 프로리리 기타에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쿠바에 전해지는 칵테일 어록을 놓고 그가 어떤 술을 더 좋아했는지 논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 그죠? 여러분, 술꾼들은 대부분 모든 방면에 모든 술을 좋아합니다. 뭐, 증류주부터 시작해서 맥주, 뭐, 그죠? 와인까지, 과실주까지, 그죠? 오스트라스키 산장에서는 슈넵스. 뭐지, 그런 거, 따뜻하게 데운 와인, 그죠? 그래서 싱싱한 굴이 있으면 표면에 물방울 가득한 백포도주를 샤블리 같은 거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열하일기에서 방문하는 지역에 다양한 술을 시음하던 연암 박지원처럼
그는 진정한 애주가였고 특별히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어우, 굉장히 술이 셌나 봐요. 그죠? 아,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요, 좀 상남자 마초 기질도 있었습니다. 낚시도 쿠바에 가서 청새치 낚시 같은 것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권투도 하고, 사냥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생과 사가 엇갈리는 고독한 현장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스페인 내전에 실제로 참전하기까지 하죠. 그쵸? 국제연맹군에, 그죠? 국제연맹군이었네. 1954년 노벨문학상 수상소감에서 헤밍웨이는 쓴다는 것은 최고로 고독한 삶이라고 강조했다. 그에게 와인과 술은 평생 변치 않는 친구였다. 술보다 더 좋아했던 것은 글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물러가 나가기 전 반드시 일정량의 글을 썼다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종이 상자 옆면을 뜯어서 만든 차트에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고 매일 글쓰기 진행 상황을 적어두었다. 450, 512, 675, 1250 등 숫자가 그것이다. 평생 직업이 가능한 헤밍웨이의 비결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업을 소개할 때 여러분 저도 작가거든요. 저도 작가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교사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직업이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그쵸? 어떤 학교에 소속이 돼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자격증도 있고 해서 저는 교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직업으로 그쵸? 근데 작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쓰지 않고 있으면 작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아 물론 뭐 명성을 굉장히 많이 얻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 작가야 작가야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하더라도 남들이 다 자신을 작가라고 불러줘도 작가 자신은 작가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글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껴요. 아, 왜 이렇게 안 써지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 뭐 이렇게 그게 작가들의 아마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양심적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양심적인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작가라는 직업이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경계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이 작가다 그러면은 작가라 그러면 직업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있죠 이런 헤밍웨이 같은 사람들 이제 그런 고독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런 것을 굉장히 그렇죠 그런 것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술로에도 많이 의지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헤밍웨이께서는 삶을 엽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엽총으로 자살을 하셨죠, 그렇죠? 총으로 자기를 쏴서 그렇죠. 그 엄청난 괴로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의 글을 읽으면 사실 곳곳에 배어 나오니까 그 고독 같은 게 배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는 그 주인공 이름이 로버트 조단이었나? 아,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 어쨌든 조단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기 애인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동지들을 다 피신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말에 깔려가지고 이제 그죠? 그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 적군이 오는 걸 기다리면서 담배를 하나 꺼내 물거든요. 그 순간의 고독 이런 거. 그런 고독은 이제 헤밍웨이가 늘 안고 살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작가라는 게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술과 작가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존 치버라든지 뭐 멜컴 라울이라든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세고 셌습니다 작가 중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소개를 또 할 일이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그,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것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